오케이, 재빈이 복화 3에 4네요. 오케이, 과제 모두 잘 제출했고요. 어떤 내용을 배웠습니까? 날씨. 날씨에 대한 얘기 배웠죠? 네. 오케이,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We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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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How's the weather in Egypt? How's the weather in Egypt? How's the weather in Egypt? Okay, house는 뭐의 줄임말이고, How is? how is the weather? The weather는 무슨 뜻이니까? 그 날씨. 니까 안만 길어봤자, It. 그것은 어떤 니? is죠. is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Is. 그래서, how is it? How is the weather? 했고요. Okay, in Egypt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어디 날씨 묻고 있다? In Egypt.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다? Where is? 아니, 이 질문. How's the weather in Egypt? How's the weather in Egypt? 여기는 how가 있기 때문에 where까지 한꺼번에 다 보낼 수는 없어요. 한번 물어볼 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만. 오케이. 그 다음에 how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면, how의 뜻두 가지. 어떻게? 어떻게 라는 뜻도 있고, 또 어떤? 어떤 이란 뜻도 있고, 여기서는 지금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어떻게니가 아니고, 어떻니라고 묻는 거죠. 네. 오케이. 그러니까 대답이 무슨 시겠다? 어떤 시? 어떤 시? 날씨가 어떻다라고 대답하겠네요. It's hot and dry. It's hot and dry. It's hot and dry.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 it is의 줄임말이고, it은 뭐 대신 왔어요? How the weather? 그렇지. How는 왜 넣었습니까? The weather is hot and dry. 날씨는, hot의 뜻은 덥다. 덥다. 더운. 오케이. 뭔 덥다야, 덥다는 더움이지. dry의 뜻은 마른. 마른, 건조한. 오케이. 그래서 hot의 뜻이 이런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날씨? 더운 날씨. 오케이.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날씨? 건조한 날씨. 오케이. 어떤 시 앞에 뭐 있어요? is 비동사. 이렇게 합쳐서 덥다 그리고 건조하다. 뒤에 생략된 말은 그렇지. 오, in 이집트가 생겼어. 오케이. 그래, 덥고 건조합니다. 어디? 이집트는. 그래서 뭐라고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How's the weather in Egypt? How's the weather in Egypt? 했더니 대답이 It's hot and dry. It's hot and dry. It's hot and dry. 오케이. Hot, dry 전부 다 무슨 시다? 어떤 시? How가 어떤 시 대답을 유도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질문이라 했습니다. 오케이. How's the weather in London? How's the weather in London? How's the weather in London? 오케이. 런던 날씨는 어떻대요? 네? 런던 날씨는 어떻대요? 런던은 어느 나라에 있는 도시의 이름입니까? 몰라요? 재빈이가 이거 몰라요? 런던은 영국에 있는 영국의 수도잖아요. It's stormy and rainy. 뭐라고요? It's foggy and rainy. 오케이, foggy and rainy. It's foggy and raining. 오케이, foggy의 뜻은 안개 낀. 안개 낀. rain은 무슨 뜻인데? 비. 비. 또? 비 내린. 비 내리는 이야? 읽어볼까요? Rainy. rainy. 오케이. rain의 뜻은 비하고, 비웠다. 오케이. 비란 뜻일 때 무슨 시고, 어떤 시? 어떤 시야? 안녕. 어떤 그랬더니 비래요? 안녕. 이름 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름 시죠. 네. 오케이. 비 오다일 때는 하다시. 모든 하다시에는 뭘 붙일 수 있다고요? ING. 오케이. 하다시에 ing 붙이면 몇 가지 뜻? 두 가지. 뭐하고 뭐?
비 내리는 중인 하고 비 내리다. 아 그래? 아니 그럼 비 내리다. 어, 뭐하러 비. 레인만 해도 비 내리던데 뭐하러 ing 붙여? 비 내리는 것. ing 붙이면 뭐? 비 내리는 중인 비 내리는 것. 오케이. 읽고 뜻. Running. 달리는 중인 달리는 것.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 어떤 사람? Running man. 네. 달리는 사람. 뭐뭐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네, 선생님. 예. 근데 왜 런에는 왜 ing가 아니고 왜 ing 앞에 n이 더 붙어요? 단모음, 단자음 앞에는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ing를 붙여야 돼요. 나중에 자세히 알려줄게요. 네. 오케이. 여기서는 그러면 raining은 둘 중에 비 내리는 중인이야, 비 내리는 것이야? 비 내리는 중인. 무슨 시로 바뀌었어, 하다 씨가? 어떤 시? 예, 어떤 시? 오케이, 그래서 foggy도 어떤 시, raining도 어떤 시? 시? 이거 한번 읽고 뜻. Fog. 남자. 무슨 시? 어떤 시? 아 이거 어떤 아니, 시야? 아니요 이름 시.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 시라고 했죠? 네. 읽고 뜻. 클라우드. 구름. 무슨 시? 이름 시. 읽고 뜻. 클라우디. 클라우디. 구름이 낀. 구름 낀 무슨 시? 어떤 시?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거 어느 동네에 여기에 생략된 말이 뭐죠? It. In. Is. 어, 이건 It is의 줄임말이고 네. 어떤 시 앞에 be 동사 붙어서 어떻다 됐고 여기 뒤에 생략된 말? In London. In London. In London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Where에 대한 대답이다. Where? 오케이, 계속해서 How's the weather in Brazil? How's the weather in Brazil? How's the weather in Brazil? 브라질 날씨는 어떻대요? 네? 브라질? 덥고 습하겠지. 응? 아이고, 태풍이 뭐네. It's stormy and humid. Stormy and humid. It's stormy and humid. Stormy의 뜻은? 태풍. 태풍이요? 태풍이 부는. 무슨 시? 어떤 시? Humid의 뜻은? 습한. 무슨 시? 어떤 시? 오케이. 읽고 뜻? Storm. 태풍. 오케이. 무슨 시? 어떤 시? 아, 어떤? 이름 시. 맨날 지금 너 정확하게 지금 단어의 종류를 모르는구나. 무엇? 태풍. 어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생략된 말 넣어서 읽어주세요. It's stormy and humid in Brazil. It's stormy and humid in Brazil. Brazil. 오케이. 네. 계속했어. How's the weather in Bangkok? How's the weather in Bangkok? How's the weather in Bangkok? 방콕 날씨는 어떻대요? 경기가 많이 친대요. There is a lot of lightning. There is a lot of lightning. There is a lot of lightning. Okay, a lot of의 뜻은? 많은. 무슨 시? 어떤 시? Okay, lightning의 뜻은? 번개. 셀 수?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이랬을 텐데. 아, 될 수 없어요. 오케이. 그럼 많은 번개는 앞만 길어봤자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 셀 수가 없는데 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 그것들이면 앞만 길어봤자 데이예요? 아니요.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그렇게 많은 번개가 있다고 라이트닝 셀 수 있었으면 아마 이렇게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요. They are a lot of lightning. 번개가 만약에 셀 수 있었는데 많은 번개가 있다라는 표현이면 어떻게 했어? They are a lot of lightning. 한번 길어봤죠? 네. 데이러 같이 쓰는 비동사는? 어. 근데 번개는 셀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한번 길어봤자 그것이에요, 그것들이에요. 그것! 그것이 영어로 뭐예요? It.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 뭐예요? Is. 비동사의 두 가지 뜻은? 이다, 있다. 이다, 있다.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있다. 한 개가 있대, it이 있대요, they가 있대요? It. 그러니까 there is 해야 되겠네요. 오케이, 뭐라고요? There is a lot of lightning. There is a lot of lightning. There is a lot of lightning. 오케이, 말하기 쉬엄. 전번 시간에 알려줬던 거 선생님이 또 알려준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단어의 종류가 무슨 시다라는 거. 하다시에 ing 붙이면. 됐습니까? 네. 다시 다음번에 잘 기억하도록 해주세요. 네. 쓰기 시험 잘 쳐주시고요. 네.